여러분, 아기는 어떻게 생깁니까? 아기는 아버지에게서 X 또는 Y 염색체를, 어머니에게서 X 염색체를 받아서 생기죠. XY 염색체를 가지게 되면 남자, XX 염색체를 가지게 되면 여자가 됩니다.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신체적으로 더 튼튼하고 강하죠. 그런데 호주의 연구진이 수컷과 암컷의 수명 데이터를 조사하다가 재밌는 결과를 발견했습니다. 그들은 같은 염색체를 가진 동물, 이를테면 X 염색체를 두 개 가진 여성들은 XY 염색체를 가진 남자보다 무려 17.6%나 오래 살았다는 데이터를 얻어냅니다. 남자는 더 튼튼하고 강하지만 일찍 죽는다. 대체 왜 그럴까요? 시드니의 뉴사우스웨일즈 대학의 연구팀은 논문부터 책, 그리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모조리 뒤져가며 성 염색체와 수명에 대해서 연구했는데요. 그들의 연구 결과는 2020년 2월 바이올로지 레터스에 발표되었습니다. 연구진은 무려 229종의 수컷과 암컷의 데이터를 비교했습니다. 결과적으로 앞서 말했듯 같은 성염색체를 가진 암컷이 무려 17.6%나 오래 살았어요. 이 그림을 보면 오른쪽이 다른 염색체를 가진 경우, 즉 사람으로 따지면 남자가 일찍 죽는 케이스고 왼쪽은 여자가 일찍 죽는 케이스입니다. 눈으로 봐도 오른쪽에 점이 훨씬 더 많죠. 다양한 종에서 남자가 일찍 죽는다는 뜻이죠. 이 수치는 놀라운 수준입니다. 1에서 2% 정도야 뭐 그럴 수 있지 하는 수준이지만 17.6%면 우연이 아니에요. 성염색체가 수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종마다 크게 달랐는데 암컷 바퀴벌레가 수컷 바퀴벌레보다 무려 77%나 오래 살았습니다. 재밌는 건 XY 염색체를 가진 수컷들은 유전적인 변형에 아주 취약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더 일찍 죽는다는 거죠. 흥미로운 사실은 다른 성염색체를 가진 수컷들은 물리적으로 다채로운 특성을 가지는 경향이 짙다는 사실입니다. 사자만 보더라도 갈기가 화려하고 멋지잖아요. 새도 수컷이 더 화려하고요. 사람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자는 어깨가 넓고 키가 크며 여성은 가슴과 엉덩이가 큰 특징을 가지죠. 남성은 넓은 어깨와 큰 키를 통해 본인의 강대함을 자랑하며 뛰어난 신체적 특징을 가집니다. 더 강대한 몸을 가진 남성은 자신의 유전자가 뛰어나다고 여성들에게 어필하며 선택받습니다. 그러나 남성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죠. 프랑스의 진화론학자인 가브리엘 마레는 말합니다. 번식 경쟁은 수컷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. 수컷은 선택받기 위해 빨리 늘 때 젊게 죽는 것을 택한다. 이렇게 빨리 죽는 남자, 미래는 어떨까요? 2006년 호주 국립대 제니퍼 교수는 세계 최고의 학술지 셀에 남성을 결정하는 Y 염색체가 1천만 년 뒤 종말할 것으로 예견합니다. Y 염색체는 3억 년 전에 최초로 등장했고 후손에게 전달되며 현재 퇴화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생존에 유리한 유전자를 택하게 되겠죠. 이 과정에서 저를 포함한 남성들의 Y 염색체는 훗날 사라질지도 모릅니다. 여성이 더 뛰어난 종이다, 진화론적으로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. 남녀 갈등을 일으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. 여러분, 남성을 결정짓는 Y 염색체는 미래에 사라지게 될까요? 아니면 퇴화를 멈추고 유지될까요? 그 답은 아직 아무도 확실히 모릅니다. Y 염색체가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다른 염색체가 Y 염색체를 대체할 수도 있으니까요. 그러나 Y 염색체의 존재에 대해 강석기 과학 컬럼니스트는 말합니다.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여성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. 남성은 X 염색체의 바탕 위에 Y 염색체가 더해짐으로써 태아 발생 과정 중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. 그렇다. 모든 남성은 이런 의미에서 성 전환자다.